안녕하세요, 심쿡입니다. 요즘 제가 베이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베이킹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가 버터. 요리에서도 버터를 많이 쓰는데 이제 제가 홈메이드 버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홈메이드 버터라고 하면은 뭐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엄청 간단하게 짠! 이 딱 두 가지로만 버터를 만들 수 있대요. 페트병과 생크림. 과연 이 두 가지 재료로 버터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생크림인데요, 휘핑크림 말고 생크림이 더 좋대요. 그리고 생크림도 식물성보단 동물성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인터넷에 시켰는데 이거는 제 식물성이네요. 먼저 페트병에 한 3분의 1 정도, 반절은 절반은 넘어가면 안 되고요, 절반 이상, 아니 절반 이하, 3분의 1에서 3분의 1 조금 넘게. 다음 뚜껑을 닫고 얘를 사정없이 이제 흔들어줘야 돼요. 아니, 아 맞다, 이게 위아래로 흔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흔들어주는 거래요. 이거를 계속 흔들어 주는데 이게 빠르면 1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1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최대 10분까지 해줘야 된대요.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먹는 생크림 그 정도가 되겠죠? 근데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계속 휘핑해주면은 이제 리코타 치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, 그것처럼 이제 우유처럼 약간 맑은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건더기가 이제 버터가 나오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그 우유 같은 거는 버터밀크, 그 흔히 그 따라따따따 그 햄버거 집에서 그때 한 1년 전에 신제품 나올 때 뭐 버터밀크로 튀겼다 막 이랬잖아요. 그 버터밀크입니다. 네. 최근에 그 햄버거 집을 또 먹으러 갔어요. 왜냐면 옛날에 알바를 했으니까 그래도 정도 있고, 아니 그 지점에 간 건 아니고 그래도 그 따라따따따 그 다른 지점에 가서 먹었는데 실망했어요. 원래 그 거기 햄버거 집은 좋았던 게 엑스트라 라고 이제 소스, 야채는 이제 많이 추가해달라면 무료로 추가해주는데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. 하, 진짜. 그래서 먹고, 아, 옆에 버거킹 갈 거야. 엄마, 휘핑기. 지금 빵 찍어 먹으면 맛있을 딱 농도가 됐어요. 뭐 왜 이렇게 많아졌지 이거? 안 돌아가요. 생크림이 됐거든요?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치우고 올게요. 그냥 이렇게 홈메이드 버터를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것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죄송해요, 제가 막 멋있게 딱 성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해서.
여러분들은 만약에 휘핑기가 있으시다면 좋은 휘핑기겠죠? 저는 안 좋아서 이게 오래 한 5, 6분 쓰면은 이게 뜨거워지면서 얘가 말을 안 들어요. 보셨죠? 말을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좋은 휘핑기 쓰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그냥 웃어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그냥 영상 한번 보시고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원래 이렇게 요리를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고요. 제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요리한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제 채널에는 유익한 요리가 많아요. 이번 건 그냥 웃어가는 걸로 여러분 알겠죠? 네,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,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른 거 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